안녕하세요. 작곡가 임준희입니다. 네,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어머니의 시에 노래를 붙인 그런 가곡 하나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곡은 초록빛 물소리입니다. 2002년에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. 그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시가 이 시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시에 제가 곡을 붙인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초록빛 물소리, 김경희 작사. 저 멀리 들려오는 소리, 초록빛 물소리. 새떼들 날아오르는 여울 물소리요. 바람이 불면 나뭇잎에 초록빛 물소리. 그대를 그리는 마음 초록빛 눈물. 물은 흘러가고 없어도, 물은 흘러가고 없어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초록빛 물소리요. 바람결 들려오는 소리, 초록빛 물소리. 보고픈 나의 마음은 새떼의 날에 실어. 바람이 불면 내 마음 적시는 초록빛 물소리. 그대를 그리는 마음 초록빛 눈물. 물은 흘러가고 없어도, 물은 흘러가고 없어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초록빛 물소리요. 네, 숲속에 푸르른 그 잎사귀들의 속에서 이렇게 흐르는 개울물을 보게 되면은요, 물소리 자체도 굉장히 초록빛 빛깔을 띠는 것 같습니다. 이 시를 들으시면은 아마 어느덧 공간 이동을 해서 초록빛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의 어머니께서는 1950년대에 연세대학교 국문과 제1회 졸업생이셨습니다. 그 당시 그 6.25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부산에서 피난을 가셔서 공부를 계속했던 그런 신여성이었던 것입니다. 대학을 또 졸업하시고 저 경기여중 또 창덕여중 이런 중학교 국어 선생님으로서 계속 교편을 잡으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요. 계속 교편을 잡으시면서도 시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항상 품고 계셨었습니다. 그 교편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꿈에 그리던 시를 본격적으로 쓰셨지만 결국은 그시 자체보다도 노랫말을 더 흥미롭게 생각하셔서 많은 주옥 같은 노랫말을 남기셨고 그래서 제가 그 시에 그 곡을 붙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. 앞서 언급했듯이 그런 어떤 전쟁과 고난의 세월 속에서 또 특히 저희는 모두 오남매였는데요. 그중에 이제 두 아들을 또 불의의 사고로 잃으셨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거치시면서도 신앙심이 깊으셔서요. 항상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고요. 항상 삶에 긍정적인 자세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머니 마음에 어떤 거울과도 같이 비춰서 이렇게 그 좋은 시들이 탄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한 이 시는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이별의 슬픔과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담고 있고 그런 연민을 담은 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성악선율은 이러한 물소리 위에 얹혀져서 우리 어떤 그 전통 한국적인 그런 멜로디가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띨수 있도록 작곡을 했습니다.
아, 물은 흘러가고 없어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초록빛 물소리. 이 부분의 시는 어떤 그런 눈물과도 같은 그리움의 물소리는 항상 내 마음에 남아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.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도 이런 물소리가 계속 흘러왔으면 좋겠고, 이를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전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그토록 그리움이라는 저의 가곡 CD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요. 테너 이영화의 그 성악과 김도실의 피아노 반주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흘러가고
아, 이 곡을 통해서 아, 마치 그 6월의 초록빛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, 어떤 그런 청량감과 또 공간감을 선사해 드렸으면 좋겠고요. 어떤 그런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이러한 그리움의 노래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